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룬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류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색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도시와 경제의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이번에 좀 저는 처음 이제 이 내용을 좀 접해봤는데 그 주차장 재테크가 있고 이게 일명 기미의 재테크로 부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김희애 씨 보면은 저도 방송이나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차장으로 보면은 사실 토지라는 거는 채유효로 활용했을 때 가장 가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채유효라고 한다라는 건 돈을 깔고 있는다라기보다 그 땅에서 돈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이 주차장 안에다가 뭐 일반적으로 주차장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철골 구조를 세우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대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땅에다가 보면은 뭐 차선 같은 걸 세워놓고 끄놓고.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김혜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땅 안에다가 뭐 소위 그 철골 구조로 몇 개 더 쌓는다면은 몇 층으로 차를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주차 용량들이 커져서 뭐 수익률이 좀 극대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그 뭐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보니까 2006년에 119억에 주차장을 매입을 했어요. 2006년? 네, 2006년이요. 그때 119억이면 큰 돈인데. 큰 돈이죠. 네. 근데 우리가 소위 119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 어떤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을 한다라면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2006년부터 뭐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토지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토지를 가지고 대출을 활용하고 주차장 수익을 가지고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를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 주차에 대한 가격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너무 비싼데 이거 뭐 나대지로 놨으면은 사실 뭐 이자 납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에다 공사비를 투여를 해서 뭐 층수를 더 올린다라면은 뭐 100대가 들어온다는 게 3층으로 하면 한 300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익 같은 것도 올라가고 토지 같은 가격이라든지 뭐 주차난 때문에 또 이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청담동에다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뭐 명품 샵이라든지 발레 파킹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수익 같은 걸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 수요도 많을 뿐더러 그거 가보니까 주차료 만만찮아요. 또 서울은 또 비싸죠. 그 제일 뭐 소위 말하는 그 지역 안에서 주차비가 급지를 따지는데 뭐 청담동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가장 1급지로 속하게 합니다. 뭐 커피 마셔도 2시간 넘어가면 또 추가적으로 돈 더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디 다른 거 먹고 오면 또 이해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거를 입장 바꿔보면 또 그럼요. 그런데 우리 송 대표님은 김희애 씨를 예능 프로에서 보셨어요? 리즈 시절의 그 드라마는 못 보셨어요? 봤죠. 아, 보셨겠지. 뭐 최근 들어서 드라마 뭐 타 방송국에 나오는 것 좀 봤는데요. 아니 옛날 리즈 시절의 드라마. 아,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어가지고. 아들과 딸. 아들과 딸. 아, 그렇죠. 아니, 아무튼 김희애 씨는 어쨌건 자산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119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 돈인데 이렇게 그러면 자산이 있어야지만. 주차장 투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얼마를 갖고 계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근데 이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119억 외적으로도 철골 구조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거 빼고는 뭐 나대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맨 땅에다가 차선 정도 긋는 거는 그거는 돈 안 돼.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대신 공사비는 별로 안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서 뭐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좀 기대를 해보면 되고요. 건물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그 무인 차단기라고 하잖아요. 그 자동으로 하는 거 그게 한 기계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셔
그 돈 안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은 토지를 얼마나 좀 저렴한 데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김희애 씨 같이 청담동이라든지 강남 예. 뭐 가장 서울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경기도 권역에 있는 곳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맨 땅이 좀 나와 있는 곳들이 이런 나대지요. 그렇죠. 예. 그런 나대지를 매입을 해서 뭐 공사비를 그렇게 키우지는 않더라도 예. 뭐 물론 주차 비용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도시나 택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향후에 뭐 상가들이 조성이 된다든지 아파트들이 건립이 다 되고 난다라면은 네네. 주차 수익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라고 하면은 아까 발레 파킹도 얘기하고 일시적으로 1시간, 2시간씩 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보면은 월 정기로 거래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주차. 맞아요. 그렇죠. 정기 주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박시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뭐 객실을 많이 가동을 해야지 수익이 커지는 건 당연한데 예전에 소위 말하는 모텔이라든지 어떤 조금 달방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건물들을 오래 갖고 있으면서 뭐 토지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려면 땅을 싸게 사고 네. 그다음에 공사 비용들을 줄이는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접근을 하는데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주차장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방식하고는 조금 별개이기 때문에 뭐 토지 가격이나 뭐 이런 알겠습니다. 것도 뭐 전문가들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제가 송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네. 뭐 제가 관심 가질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보다 조금 그 가능한 우리 네. 정민 앵커가 네.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네, 원래 부동산 투자는 여성분들이 잘 한다고는 해요. 네. 아,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데 네. 관심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제 주차장 투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예. 혹시 이색 투자 처로 이게 주차장 투자라는 게 좀 과거에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지고 이게 네. 또 혹시 또 투자할 때 어떤 다른 주의해야 할 점, 유의사항은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그 투자를 할 때 뭐 아까 앞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 토지를 싸게 그 어떤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지 확보를 할 때 서울에는 상업지역이 있어요. 예. 상업지역에 있는 인근지역, 뭐 이정주택가 이런 쪽에 토지를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주택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도심 안에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위 상단부에는 어떤 상가 형태로 운영을 하고 밑에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선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또 지자체 같은 경우도 뭐 운동장하고 주차시설을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차를 줄여나가고 대기지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시각들이 많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뭐 주차장에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기준에는 주차장 면적 수가 부족해요. 한 137%. 그러니까 예, 적정보다도 예. 상당 부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뭐 계속적인 수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매년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수요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는 또 주택 가격 외적으로 토지 가격 외적으로도 뭐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항상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지금 이게 땅하고 단독주택이 공시가격이 떨어졌다고 이게 14년 만이라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세금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조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 장기적으로 예. 예전에 부동산을 사면은 장기적 우상향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믿음이 일정하게 좀 꺾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 세금 납부하고도 남는다라는 생각들 그렇죠. 네,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네. 예. 지금 이렇게 세금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세금보다도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뭐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맞춰가지고 뭐 가격들을 조정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는 뭐 세금에 대한 뭐 경감도 있겠지만 또 주택 가격의 조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사실 공시 가격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이제 그 과세 표준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보유세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보유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시 가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정부가 조사를 하는 공시 가격이 매년 대표적인 토지하고 건물을 네. 가지고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나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60여 개의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60여 개의 항목들도 상당 부분 조금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5억짜리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60%로 조정을 하면 이 가격 자체가 일반적으로 5억에 60이니까 네, 한 3억 정도로 그렇죠. 계산이 되다 보니까 뭐 상당 부분 가격이 뭐 크게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세도 많이 줄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반 뭐 한 수십억, 그다음에 한 8% 정도가 예전에 종부세 대상자들이 됐었는데 이런 비율 같은 경우도 뭐 2%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 4% 정도까지의 전체 인구에 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그럼 앞에 저희가 살펴본 그 나대지 주차장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 보유세 그 종합 네. 합산되는 거죠? 그럼요. 과세 대상인 거죠. 토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나대지 네. 같은 경우는 그 땅을 그대로 둔 채로 비사업용 토지로 활용하게 되면 사업이 더 그 세금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나대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짜투리 그렇습니다. 짜투리 땅이라도 그냥 놀리면은 네. 이게 오히려 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냥 냅두면은 투기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 주차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사업 안에서도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해야지 뭐 국가적인 편에서도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분위기가 정민은 그 이제 나대지 보러 다닐 것 같은데. 나대지. 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면 이제 나대지 보러 다녀야죠. 주식으로 일단 너무 믿으면 나대면은 조금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나대지 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 대표님, 네. 이거 네. 쓰러질 정도의 개그신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재입니다. 네. 아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종부세 네. 조금 뭐 지난해 좀 개편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죠. 지금 개편된 거로 보면은 현행하고 개선된 거 보면은 네. 공제액이 작년에 1세대 1주택은 11억이었는데 네. 12억으로 상향을 했고요. 어허.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제되는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율도 2주택하고 3주택자 같은 경우도 0.6에서 3%였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0.5에서 2.7%로 개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세 부담을 많이 줄였네요. 그렇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을 적게 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네요. 경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부담 상한이라고 있는데 예. 뭐 일정하게 캡을 씌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세금이 올라갈 때 뭐 3주택 이상은 300%까지도 세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뭐 무관하게 150%까지 캡을 씌워놓고 세에 대한 부담을 좀 다주택자들이 이 세제 그 개편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보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주택자하고 네. 주택을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고가의 주택.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 전국에서 가장 그 비싼 네. 단독주택이 이제 이명희 신세계 네. 부회장 네. 신세계 회장이죠 그 자택인데 이 공시가격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분 내야 되는 세금 보유세도 많이 줄겠네요. 네, 지금 뭐 예. 계산한 거로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명희 회장께서 뭐 원래는 한 311억 원이었는데 네. 지금 공시가격이 한 280억 정도로 줄은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한 31억이 좀 줄었네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이게 좀 가십성 그런 뭐 그렇죠? 주택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는데 그래도 큰 비율로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 가까이 떨어진 거고요. 이런 그 금액들이 뭐 강남권 주택이나 뭐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는 한 자릿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고가 주택이 있는 곳들은 거의 한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경감 비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 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시 지가로 표현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지역도 상당 부분 떨어졌고 거기 공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한 16.5%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또 땅값에도 많이 영향을 준. 그러니까 뭐 이런 공시 지가 외적으로도 뭐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보니까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셨다고요? 그래도 뭐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건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떻게? 뭐 두 자릿수 하락까지도 전망하는 것 같은데. 네, 뭐 6% 정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공시지가가 표준지는 한 5.92%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자릿수를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기, 공시지가도 떨어지기도 했지만 주택가격이 급락에 가까운 그런 수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거래가 나오는 단지 같은 경우는 무려 한 30%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뭐 역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한 8억 3천인 아파트가 6억 9천에 팔리는 이런 사례들이 한 800건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주택가격이 빠지는 거하고 공시가격이 같이 빠지다 보니까 뭐 완전히 급락에 가까운 그 수준이고요. 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떨어져서 좋냐라고 봤을 때 세금은 떨어지는데 집값이 더 빠지다 보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은 아꼈을지 모르겠지만 집값은 뭐 한 1, 2억씩 빠지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뭐 올해 안에 그다음 경기 침체가 계속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패닉 살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꾸로 공시가격 인하라는 게 부동산 경기를 좀 좋아지게 만드는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 외적으로는 지금 활성화 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대책이나 규제 완화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건설하는 상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의 가격,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하거든요. 근데 토지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데 좀 유리한 환경이 되겠고요. 다만 이런 건설하는 그 환경 안에서 뭐 시장 안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네요. 네. 예. 근데 지금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이제 뭐 1.3 대책 이후에 또 이제 매매 수급 지수도 뭐 반등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뭐 2월 이후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 저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이 뭐 지역적인 호재라든지 뭐 이런 수급 지수보다는 뭐 경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에서 한 1.6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주요 투자 기관에서는 마이너스로 보는 뭐 일본 기업 같은 경우 마이너스 보는 경우들도 있고 1% 초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거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주택 가격을 뭐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있겠느냐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보다도 주택 가격이 얼마나 조정이 받느냐에 따라서 뭐 동향이 좀 바뀔 것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최근 들어서 아주 급락에 가까운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갭 투자도 어려운 환경이 돼서 지금 작년에는 매매 가격이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보여지면 올해는 전세 가격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뭐 요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이런 주택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라든지 뭐 주택가격이 소위 말하는 그 V자 반등 뭐 이거는 거의 어렵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